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국경이 7월 31일 밤 11시 59분에 완전히 개방됩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모든 관광객과 비자 소지자에게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식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기업, 이민자 사후에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이 전면 개방되면 노동력이 늘어나고 관광 산업이 신속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 뉴질랜드는 국내 여행 제한이 4개월 만에 해제되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 12,000여 명의 승객들이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 측은 승객들에게 예정된 출발 시각 1시간 전에 터미널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노선은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 노선으로 1,700명의 승객이 예약했는데 이들은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증거가 있어야 수요일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클랜드에서 퀸스타운 노선은 1,200명 이상이 예약했고 오클랜드 넬슨 노선도 400여 명이 예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집값은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 몇년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곳이 현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쿼터블밸류의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4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석 달간 평균 집값은 2.2% 하락한 104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 분기 전0.6% 감소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1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파머스턴 노스가 5.4%, 웰링턴 3.6%, 더니든과 헤이스팅스가 각각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쿼터블밸류 측은 앞으로 집값이 10% 내지 12%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15%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새 정부에 바라는 뉴질랜드 교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5년간 비정상적이었고, 특히 가짜 민주주의가 난무하고 판을 쳤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 새롭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희망을 하면서 우리 새롭게 취임하신 윤 대통령께서 그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경제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로 인한 경제 실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취약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합쳐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살피셔서 새롭게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잘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의 경제 현장으로서 회복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후 정책에 뒤처져 있는 나라로 지목되어 온 호주가 오는 5월 21일 연방 선거 결과에 따라 그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여전히 대부분의 전력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 1인당 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호주는 세계 인구의 0.3%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를 약간 넘습니다. 또 호주는 막대한 양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세계 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호주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심각한 가뭄, 기록적인 산불과 홍수,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6건의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었습니다. 호주의 대부분 유권자들은 더 강력한 기후 조치를 원하지만 일부 석탄 생산 마을은 선거의 승리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선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5월 21일 총선에 패하면 그의 라이벌인 앤서니 알바니즈가 거의 10년 만에 첫 노동당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뉴질랜드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북미와 남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지난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제교육회의에서 이달 말부터 미국, 칠레, 브라질을 방문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유학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여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경을 완전 개방하게 되면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지난 13일 웰링턴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한유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가 끝나 지난 3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협정의 적용 범위와 혜택 등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이상진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유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로 이어져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내용을 동포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유문화원은 뉴질랜드 교육부와 함께 10차례에 걸친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 토요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빅토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날 수료식에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국제교육 담당 매니저인 머리 줄리센, 이번 프로그램 담당인 나즈레인 샤반, 사회개발부의 제니퍼 조니프, 한국교육원의 박형식 원장을 비롯해 이번 교육에 함께한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We encourage you and open the way and the pathway for you to continue to do the same. Because what we believ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that if you maintain and your children maintain their first languages, that will help them to be even better at English. 뉴질랜드 교육부의 이런 그 자리가 앞으로 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I wanted to support her, so that's why that was the main reason why I joined this community. And I always have wanted to ask the Minister of Education about a Korean Language Week, because I have noticed that there are many other language weeks, but not Korean Language Week, unfortunately. We have over 170 languages in New Zealand, and there's 52 weeks in the year, but that's not to say. Ashley Bloomfield 보건국장은 겨울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을 맞아 7, 8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1,000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오미크론 발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뉴질랜드가 현재 발병의 정점을 지났지만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또 다른 발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루엔자 A 변종이 퀸스타운과 더니든의 학생 가운데서 이미 발견됐고 호주에서도 변종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보다 좀 앞서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호주의 상황에서 보면 현재 독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또 사람들이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며 영국의 자료를 보면 동시 감염률은 약 3% 정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온 후 심장병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후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고 신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호흡곤란,
피로 또는 가슴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것을 심장재단 측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